다시 가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. 제가 오늘 방제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, 마지막 방송이라고 한 이유는 제가 당분간 한 10일? 일주일 그 정도에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마지막이란 뜻이죠. 자, 제가 오늘 그 마지막 기념해서 건강식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자, 밥, 건강식. 여기에 제가 스페셜 메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타다! 곧 휴참치.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먹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유튜브는 계속 올라가요. 제가 좀 지금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사실 여러분 당분간 좀 못할 것 같네요. 참치 건강식이잖아. 먹도록 할게요. 반갑습니다 여러분. 건강에 좋은 고추참치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. 알면서 왜 그래? 맛있겠다 씨. 오 군침 돌아. 어 진짜 오 그래 근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먹는 거.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빨리 먹었거든요. 그래서 집에 그냥 혼자 있을 때 고추참치 막 참치 이런 거 좀 집에 많이 구비해두잖아요. 뭐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럼 뭐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밥 강도 뭐 조리 시간도 안 걸리고 응? 가격도 싸고 완전 일석 음료수 리뷰 찍어야 돼서 맛은 안 돼. 완전 건강해요. 이거 안에 뭐 당근도 들어있고 이거 뭐 감자인가? 이것도 들어있고 야채 참치도 꽤 맛있는데 근데 이게 좀 매콤하고 간이 맞아서 맛있어. 일단 여러분 그 제가 10일 정도 없다고 했는데 빠르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. 저의 뭐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빨리 돌아오도록 할게요. 정말 맛이 좋네요. 아주 감동적이에요. 맨날 막 퇴근도로 제가 치킨 뭐 피자 맨날 이런 거 먹다가 밥이랑 이거 먹으니까 소박하게 굉장히 맛이 좋네요. 뒤질 것 같네 정말 맛있어서. 오. 이거가 근데 솔직히 그 피자, 햄버거, 치킨 이런 것보단 건강식 아니야? 빨리 낳으셔서 몸을 낳아, 애를 낳아. 진짜 맛있어 이거는. 이건 근데 이렇게 다들 한 번씩은 드셔보시지 않았나요? 여기에 계란 후라이 하나 추가하면 더욱더 맛있는데 계란이 또 비싸니까. 난 이거 비벼 먹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따로 먹는 게 맛있더라고. 비빔면은 너무 짜져. 짜져 좀. 밥이 좀 부족하네? 한 두 숟가락 정도? 그냥 먹겠습니다. 짜 뒤질 때까지. 그쵸? 이거 살 안 쪄. 이거는 근데 고치소 사마데스 굉장히 맛이 좋네요. 이런 끼 아 녹음을 안 했네. 녹음을 안 했습니다. 녹화는 했는데 녹음을 안 했네. 괜찮아요. 카메라에서 녹음 되긴 하는데 조금 음질이 안 좋아져가지고.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당분간 휴방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? 막방 곧 휴참치 예 부들부들 덜렁덜렁 응 어? 부들부들 먹어봤는데. 여러분 항상 뭐 건강 좀 챙기시고 미리미리 아무튼 예 여러분 다음에는 더욱더 맛있는 이거 뭐야 고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